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한 민간단체가 지난 12일 신청한 1억 8천만 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지원 반출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승인이 허락된 반출 물품의 주요 품목은 방호복이며 그 외 품목도 모두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는 물품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에도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3억 원 규모의 대북 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해 반출 승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.